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아, 영상을 한 4일 정도 못 찍었어요. 못 찍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되게 어색하네. 아, 제가 간만에 약간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. 또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 있죠? 부산이 있습니다. 한국의 마이애미라고 불리는 부산에 있는데, 부산에 2박 3일 바람 쐬러 좀 갔다 왔습니다. 아,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고, 집에 내리자마자 짐도 안 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영상을 이렇게나 찍는 이유는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입니다. 왜 급하냐?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. 사실 저도 이거를 부산에서 이미 봤습니다. 한우만 나이치라고 여기 돼 있는데, 한우만이라는 브랜드가, 이거 사실 반다이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가끔 나오는 스폰서사로 많이 보이죠? 바로 맥주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맥주의 이름을 딴 곡의 제목이 나왔습니다. 사실 힙합과 어떤 유명 술 브랜드와의 어떤 협업들은 굉장히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고, 어떻게 보면은 뭐 맥주든 와인이든 이런 것들은 힙합이랑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를 훅업 하는데 또 필요한 아이템이 또 술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런지 반다는 이번에는 약간 좀 블루지한 음악을 갖고 왔습니다. 사실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오히려 더 놀랐어요. 사실 뭐 반다의 뮤직비디오 보고 매번 깜짝 놀리지만, 제가 이번에 놀란 포인트는 뭐냐면,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해오다가 이 곡은 로컬 바이브도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가장 미국 메인스트림 힙합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는 곡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. 반다가 이런 바이브의 음악도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. 때로는 어떤 파트들은 벌스가 멈블랩 같은 느낌들도 느껴지더라고요.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반다의 한우만 나이스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렇게나 블루지한 음악도 반다는 할 수 있다. 참 프로듀싱 정말 잘해요.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한 그런 어떤 가사들,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. 반다의 음악 중에 가장 하드한 벌스가 아니고 가장 블루지한 벌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약간 저는 반다가 보여주는 약간의 멈블랩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. 그동안 빡센 랩을 해와서 좀 놀랍나봐요. 여기서도 반다가 보여주는 저지 클럽. 요즘 힙합에 저지 클럽 없으면 트랙이 잘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. 뭐 뮤직비디오 음악적 완성도 굉장히 세련되고 좋죠. 사실 저는 좀 반다의 음악 말고 다른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들한테는 이런 바이브를 좀 느끼지 못해서 약간 아쉽기도 해. 오우 오우.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곡이 실험적이지 않아서 더 놀랐어요. 반다 하면 그동안 갖고 오는 음악들이 다 실험적이었는데 이 곡은 그냥 미국 메인스트림 음악 같아. 이런 음악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아마 반다의 음악들 중에 가장 미국 현재 트렌디한 느낌을 가장 잘 빨리 반영한 음악인 것 같아. 뭔가 마음에 드는 여자 숨바꼭질하는 그런 느낌으로 뮤직비디오가 진행이 되네요. 약간 톤을 높여서 이렇게 벌스를 뱉는 부분은 약간 트래비스 스캇 같은 느낌도 나요.
에이 에이 좋습니다. 아 오히려 실험적이지 않아서 신선한 음악이에요. 미국의 메인스트림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아시아에서 아직까지도 좀 생소한 부분들도 있죠.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에서는 더 레어한 음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 되게 재밌네. 힙합에서 특정 주류 브랜드의 어떤 가사를 넣어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 경우들은 굉장히 뭐 비일비재합니다. 심지어 래퍼들은 자신만의 주류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보면 예전에도 뭐 써락 같은 이제 꼬냑이라든가 뭐 칸듀어라든가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있죠. 한국에는 제이팍의 원소주 같은 것들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을 가사에다가 녹여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힙합의 가사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또 힙합 아티스트들이 요즘 많이 하는 일인데 반다도 어떻게 보면은 한우만이라는 그 브랜드?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곡의 제목에 집어넣어서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이 곡과 관련된 어떤 자신만의 스토리들을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오히려 실험적이지 않아서 더 놀랐어요. 미국의 어떤 메인스트림 힙합 같은 느낌으로 가져왔어요.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는데 제가 크메르 힙합을 주목할 때 이런 바이브의 힙합 음악들을 많은 아티스트들이 만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브조차도 반다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재밌는 느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. 뭐 뮤직비디오, 뭐 래핑 스타일,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이제는 뭐 많이 수준급으로 올라가 있는 아티스트고 이제 크메르 힙합에서는 뭐 최정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 할 코멘트는 없지만 그동안의 행보가 카니 같은 음악처럼 느껴질 만한 파격적인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음악은 좀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